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요, 우선 작가원요, 우리 피디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늘 매주 멋있는 남자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요, 저는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데, 네. 우리 프로듀서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니, 뭐 그러고 그러는 게 뭐지? 아, 네. 네. 아니, 뭐 오늘 합시다. 이랬더니, 아, 내려올 거예요. 오늘 해요, 그냥 오늘. 오늘 해요, 그냥 오늘. 뭘 내일 거예요? 아, 내일? 오, 저는 진짜, 저는 죄송하지만, 처음 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저 처음 뵙고. 우리 상희 씨는 이분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힘차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노래가 너무 웬일이니? 제가 그 스테이 때부터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또 이런 땡 지켜봤어요? 휴가 이후로 처음 아니에요? 지켜본 네. 거는? 네? 그러면 제가 몇 명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각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베이스 치는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저기 저 팬 여러분들 많이 오신 건 알겠는데 본인이 낼 수 있는 한계까지 목소리 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내일 일상생활 지정했습니다. 네, 여자 목소리가 본인이 좋아하는 오빠 재경 오빠 이렇게 소개할 때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재경 오빠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죠? 내리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여자 들어. 여자면 네, 재경 오빠 뭐 이 정도 하면 좋은데 참아주세요. 네, 안녕합니다. 야, 와, 이분들이 근데 창법이 네.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1집 때도 스테이 막 이러면서 되게 고운 목소리가 나오시잖아요. 종아 씨 보컬. 네. 아, 벌써. 네. 무장하고 약간 비록 체구는 약간 좀 작으시지만 네. 이 안광에서부터 뭔가 눈빛에서부터 네. 기가 느껴져. 안광. 아, 안광이요? 눈이 레이저 쏘고 계시는데 네. 서로. 눈이 이렇게 보통 분들보다 눈이 이렇게 싹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맞아. 옹황. 검은 뿔테 안경을 통해서 안경 유리를 렌즈를 뚫고 나오는 저 강렬한 빛. 하얀 피부. 저는 그 뿔테 쓰신 분 중에서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뿔테 쓰는 게 웃기거든요, 사람들이. 뿔테 쓰는 게 되게 카리스마 있고. 예, 아, 좋습니다. 예,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정규 앨범이 두 번째. 1집 때 타이틀곡이 스테이. 이번이 Thank you. Thank you.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신 거는 앨범이 네 장이죠. 아, 벌써. 네, 좀 보세요.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네. 집에 한 마디도 안 하시죠. 네.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음료수 먹으면서. 4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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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다 작사 작곡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경험담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찌 된? 자 이제 입을 여시나요? 우리 다혜 씨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야 앞에서 그거 보세요. 와. 그냥 씹은 거죠? 그렇죠. 먹으라는 거죠? 네.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 나는 현재는 말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우리 보컬이 직접 네. 입을 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험담 맞습니까? 아, 경험담도 있고 뭐 네.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실인지 몰라요. 경험담인지 아닌지. 아, 그렇게 들리긴 들린다고. 중요한 건 종환 씨를 사이에도 지금 나머지 분들이. 제 경험담 같은 노래도 있고. 그 안경은 뭡니까?
저기, 어떻게 모자에? 아, 모자. 아! 웃으세요. 어떻게 더 귀여우시네요, 눈 웃으시고. 저기, 그, 요즘. 팬분들이 쓰시네요. 쓰시려는데. 요즘 정훈 씨죠? 정훈 씨가 하는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피곤하세요. 네. 여기에 멍이 좀 들었어요. 네, 멍이 좀 들어가지고 어제 외모가 굉장히 코가 한 보따리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얼굴이. 놀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게스트들 놀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있어요. 예.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죠? 그 다음에. 예. 이번 2집 앨범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환 씨가 언젠간 입을 여는 겁니다. 저는 그 시점. 감독님, 우리 보컬 종환 씨가 입을 여는 순간, 빰빠밤빠밤빰.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처럼 한번 이거 네, 사실은 왜냐면 정환 씨가 네. 그 어린 시절을 스웨덴에서 보내셨대요. 아, 네, 스위스. 스위스. 정말 하셨어요. 스위스. 오늘 이 자리에 내리 나오셔서 종환 씨가 말씀하신 거라고는 처음에 앨범이 몇 번째죠? 경험담이신가요? 경험담이신가요? 이거 빰빠밤빠밤 할 때 이거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사셨죠? 스위스 카리스마에 그냥 그 창법만큼이나 카리스마로 제가 속을 후벼파네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정말 살아있는 라이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네. 이 자리에서 본인 노래 가운데 조금 전 부르셨던 타이틀도 좋고 다른 노래도 좋고 하이라이트 부분 한 소절만 정말 우리 가슴을 시청자 여러분 집에서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불안한 걸 뚫고 가슴을 후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잠깐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어떻게 쓰러져 보시랍니까? 자 클라이막스는 아니고요. 예, 클라이막스 아니어도 좋습니다. Thank you 이런 노래 중에 예. 잠시만요 여러분. 돌아서 해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계좌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저한테 한 만 원씩만 좀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진짜 넣어줄 것 같아요. 진짜 넣어줄 것 같아요. 진짜 넣어줘. 진짜 넣어줄 것 같아요. 빨리 불러주실게요. 자, 지금까지 네. 많은 연예인들이 나왔지만 돈을 넣어주겠다고 그랬겠죠. 아, 진짜 불러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예. 저, 예, 괜찮고요. 있으신 분들이군요, 역시. 자, 그러면, 예. 살짝, 대신 여러분 너무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마시고요. 조용히 음미해주세요. 특히 아까 오바이트 쏠렸던 언니. 입 틀어먹어. 입 틀어막고. 자. 살짝. 그러면... 예, 혼자 돌면, 예, 혼자 돌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네 분 다 같이 돌까요? 예. 아, 그럼 살짝 혼자 돌까요? 오케이. 예, 네, 보컬만. 저는... 예, 보컬만. 자, 저요. 그. Hey, 참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내 눈물 속에서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해줘서 어지러운 뿐인 날 그림으로 채워줘서 Thank you. 아, Thank you. 아, 정말 Thank you입니다. 정말 Thank you.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에. 네. 음악에 확 자꾸 막 듣고 싶고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소리가 저도 네.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뭐 찌르거나 낮게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귀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슬러 들어간다는 느낌. 막 수벽하는 느낌. 계속 귀에 그냥 맴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표가 15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런 경우엔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그냥 다 산 거죠. 아, 이 오빠는 분들이. 한 번에 아. 그 제한 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100까지 예. 배팅을 하고 샀는데. 예. 오, 그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기다려져가지고.